하고 사네요. 뭐가 제일 속상해? 못 보는 거. 할아버지라고 말한 거 뻥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진짜 멋져요. 아, 요즘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들이니까 느껴져요.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그치?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왕자. 왕자야? 또 하빈이도 이런 걸 저에게 녹음해줬어요. 예쁜 핑크 가발. 제이 어때? 우와, 예쁘게 한번 써볼 수 있어? 윤서 써볼래? 이거 티야. 어? 이거 티야. 아니. 아니야, 생각보다 안 부끄러워. 진짜. 어, 아저씨도 그랬는데 안 부끄러워 생각보다. 진짜 예쁘다. 북극등이 됐어. 가발 예쁘게 쓰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무대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연습해보자. 자, 간다, 이제. 잘한다! 채희야, 응? 왜 뒤에 숨었어? 한 번만 더 연습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부끄러워, 부끄러워. 사람들한테 뭐. 채희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어? 부끄부끄. 우와, 뮤비로만 봤는데 우와 대박. 부끄등 선생님이 몇 명이야? 다섯 명. 어디에? 보인다는 말도 내겐 상처가 되는 걸 아나요? 보기보다 조용하다는 말들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더 먹냐고 말하지 말아줘요. 오늘 첫 기회요. 새벽같이 일어나 바삐 살다 이제서야 좀 잠이라고요. 나도 치열하게 매일 살아요. 으아, 너무 귀여워. 뭐야, 채이야, 채이. 치열하게 매일 살아요. 든든히 나가요. 날 쉽게 보지만 Ha ha ha!
안녕하세요. 부끄부끄. 오늘 진짜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처음에 부끄러웠는데요. 최고.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정말 네? 안 부끄러워하고 열심히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 아기 싱어들 북구뚱 무대 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시아나. 시아나. 네? 북구뚱 누군 것 같아요? 부끄러운 아저씨. 부끄러운 아저씨. 부끄러운 아저씨네. 아저씨. 이사장님, 북구뚱 무대 어땠습니까? 아, 너무 귀엽고요. 저 핑크 가발을 맞추니까 애들이 지금 보셨어요? 다 관심이 집중됐어. 맞아요. 예, 예. 저도 이 핑크 가발을 나중에 하나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사장님까지 네, 탐나는 무대. 예. 아, 이거 탐나네요. 예. 채은은 아까 가발 쓰니까 어땠어요? 싫었어요. 싫었어요. 뭐라고요? 싫었대.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대를 본 거예요? 네. 어, 지금 가발 쓰고 이거 한 번 더 춤출 수 있어요? 아니요. 어, 아니래요. 아니래요. 이런 조합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요. 네. 어, 정말 프로답게 무대를 마무리해줘서 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자, 아이고. 가셨어요? 저... 아니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런 걸 놓쳤네. 예, 뭐 예. 북구뚱 씨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말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응원 문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아기 싱어들의 이름으로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로 책임지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동요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알려준 14명의 아기 싱어들이 마지막으로 합창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우리 진짜로 아유, 예, 헤어질 시간인데 네. 그 전에 아, 그동안 아기 싱어 하면서 어땠는지 우리 아기 싱어들에게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요. 예. 네, 우리 주찬이 어땠어요? 재밌고 신나고 선생님 부드럽고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시안이 한번 얘기해보자. 시안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여태까지 공유유치원 다니면서 어땠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난 이런 거 찍으면 재밌어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신영입니다. 꼭 꼽아주세요, 빵빵. 동료 유치원에서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어요. 춤에 기대돼.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떨려요. 오. 우이, 없는 세상. 오. 싫어, 싫어. 희망의 노래 하는 것.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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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미란다. 귀하는 사채의 닮은 곳이 괜찮대. 괜찮아. 무서운 데 아니야. 주찬이 그럼 한국에는 친구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소리 낼까? 잘했어.
싫어. 선생님들도 못 만나고 이모들도 못 만나고 삼촌들도 못 만나요. 너무 슬퍼요. 역사네. 뭐가 제일 속상해? 못 보는 거. 속상해요. 선생님한테 근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동안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선생님들 못 보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요. 아프지 말고. 우리를 노래 예쁘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힘든 일도 도와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예쁜 말을 다 주고 싶어요. 아이고. 사랑해요나, 사랑해요나. 야, 따라하지 마. 그럼 나 헷갈리잖아. 사랑해요나. 사랑. 고맙습니다나.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말 다 해주고 싶어요. 이석훈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미국 집에 꼭 놀러 오세요.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고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기 싱어 꼭 봐주세요. 사랑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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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아기 싱어들의 깜짝 영상 편지가 숨어 있었네요. 네네네네. 선생님들은 네. 어떠셨어요? 영상 보셨는데. 영상 보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더 100% 순수하게 먼저 다가와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울지 마! 엄마 진짜 엄마! 내 엄마! 우리 너무 숨참아 한 개 한 단 먹고 해요. 지유! 오케이. 고마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시 만들어봐요, 우리랑 같이. 아, 좋아, 좋아. 같이 새로운 노래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어때? 선생님, 예뻐? 예뻐? 네. 아, 멋지다. 나 조금 힘들어지려고 그래. 괜찮아요, 열심히 해봐요. 다음에 꼭 이기면 돼요. 그래, 그래, 고마워. 꿈이 있는 그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너희의 동심에 무언가 하나라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건 잊지 말고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아이들과 정을 나누기에 사실 짧은 시간일 거라고 판단했는데 너무 큰 사랑을 저한테 줘서 감사했고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노래 가사처럼 잘 표현하고 엄마, 아빠 품나라에서 뛰놀고 꿈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진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대했고 또 이제 집에 가면 아, 애기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윤모가 그 힙합을 하려면 나한테 와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어요. 네. 귀여워. 정재영 선생님께 정재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싱어 우준이에요. 토끼 인형도 감사해요. 부각도 감사해요. 저도 작사 작곡 해보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유어마이 히어로처럼 될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말한 거 뻥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진짜 멋져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우진이 이렇게 속이 깊다.
같은 아이들이니까 느껴져요. 할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그치?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왕자. 왕자야? 또 하빈이도 이런 걸 저에게 얘기해줬어요.